오늘은 세 번째 시를 배워보도록 하지요. 추야우중이라는 유명한 시예요. 이것은 추야우중이 뭐예요? 추야하면 가을 밤, 우중은 비 오는 속에서, 사실은 빗속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건 아니지만 가을비 내리는 밤에 그런 시가 되겠죠. 최치원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최치원이라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경주 최씨의 시조라고 써 있고요. 그분은 호가 외로울 고자 구름 문자예요. 고운. 그 구름 문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구름은 어디에 막혀서 답답한 사람의 심경을, 아유, 저 구름처럼 어디 거리낌도 없고 가고 싶은 대로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좀 담아서 구름 문자를 쓰는데, 이것도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구름도 아니고 혼자서 당나라에 가서 벼슬사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라에서는 골품 제도라는 게 있어서, 골품 제도. 그래서 이 최치원 선생은 육두품이었어요. 육두품 위에 이제 그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왕족들이었고, 육두품은 벼슬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그래서 그 당대의 시대의 아픔을 떨쳐버리고자 당나라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본 거죠. 쭉 가서 유학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생각을 지니게 되겠지요. 그리고 고향 생각해보면, 아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 가면 또 제도에 걸려서 내 능력 발휘를 못하는 세상이니까 항상 떠돌이 구름 같은 그런 세상을 사신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호가 있는데, 바다 해자 구름은 자예요. 이건 뭐지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바다 건너 당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아, 저 바다를 건너가면 우리 고향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가을 추, 바람 풍, 오직 유, 쓸고. 이 쓸고자는 입맛이 쓰다 그런 뜻이지요. 여기서는 쓸쓸히, 쓸쓸할 고. 그렇죠? 또는 괴로울 고. 이렇게. 쓸고, 을플음, 추풍, 유, 고음하니, 들 거자지만요, 온 세상이라고 쓸때 거세라고 해요. 그냥 들 거라고 음을 읽겠습니다. 들 거, 세상 세, 적을 소, 적을 소, 알지, 소리음, 거세, 소, 지음이라. 창문, 창, 바깥, 외, 석삼, 시간, 경, 비, 우, 창, 외, 삼경, 우요, 등불, 등, 앞전, 일만난. 여기 마을리자지만은 십리, 백리, 천리, 만리 하는 거리리자예요. 거리리, 마음심, 등전, 만리심을. 전체 읽어볼까요? 추풍, 유, 고음하니, 거세, 소, 지음이라. 창, 외, 삼경, 우요. 등전, 만리, 심을.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추풍이라고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바람은 바람인데 가을 바람. 고음 두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고자는 아까 쓸쓸하게 또는 괴롭게 고달프게 그쵸? 읊을 음자니까 고달프게 읊조린다 읊은다. 근데 가운데 유자가 들어가 있어요. 유자는 오직 유자로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읊으면 외롭지는 않은데 여기는 오직 혼자만이 읊고 있더라 그 얘기죠. 해석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추풍 유 고음 하니 가을 바람은 부는데 그죠? 오직 혼자서 쓸쓸히 읊조리니. 되게 무엇을 읊을까요? 아마도 고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읽고 있겠지요.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거세, 거세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다 그런 뜻이에요. 거세. 소지음, 소자는 적을 소자고 지음 두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알지 소리음이니까 뭐예요? 소리를 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읊는 소리. 그러니까 소지음 직접 해석은 뭐죠? 소리를 알아주는 이가 소 드물구나. 근데 이 지음이라는 것은 바로 옛날 고사가 있다고 하는데 백아절현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백아절현. 백아라는 사람은 이 검은 고를 잘 탔었대요. 근데 그의 친구인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종작이. 근데 이 백아라는 사람이 아주 맑은 연못, 맑은 그 냇물을 생각하면서 즉흥 연주를 하면 종작이라는 사람은 그 소리만 탁 듣고 야 물 참 맑기도 하다 이렇게 그 소리만 듣고도 그 이 백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시로 다 척척척 풀어내더라 이거죠. 그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그 산의 우를창창한 그런 모습을 즉흥 연주로 탁 연주를 하면 야 좋다 산 좋다 이렇게 그냥 척척 소리만 듣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아라는 사람하고 종작이라는 사람이 둘이 서로 속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절친한 친구를 지음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소지음이라는 건 뭐예요? 타관객지에서 정을 붙이고 내 심경을 서로 주고받을 만한 그런 친구가 없구나. 어디에요? 온 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신라에서 벼슬을 못하고 중국 땅에 가서 중국인들 친구는 사귀지만 정말 내 깊은 심경을 알아주는 친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세 소지음이라. 온 세상 사방천지를 다 둘러봐도 내 속뜻을 알아주는 이가 드물구나. 직접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온 세상에 소리를 아는 이가 드문에 이렇게 되죠. 그런 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뜻이나 마음 숫자를 넣어야지 만약 우리 일반 그냥 보통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렇게 한시를 지을 때는 직접 그냥 해석 되는 것만 지은 게 아니라 옛날 그 있었던 일화를 여기다 딱 두 자, 세 자로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전고라고 해요. 전고. 예. 그래서 그 전고를 잘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글자만 안다 이러면 해석이 안 될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전고를 알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아절현, 그 성어만 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최치원 선생의 그 당시 심경을 같이 거기다 적용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내면은 이제 두 구절 다 해석이 되죠?
추풍이라는 건 뭐예요, 또? 가을바람이 분다는 것은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결실을 맺어서 다, 귀근, 그죠? 뿌리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기운이. 그 얘기는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자기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몇 만리 타간객지에서 고향 생각만 하면서 혼자 고향 노래를 부르겠지요. 그렇게 불러도 온 세상에 그 참뜻을 알아주는 이가 드물구나. 그렇게 하고서 읽어보세요, 인진. 추풍유 고음하니 거세 소지음이라. 그두 구절이 그렇게 이제 우리 가슴을 이렇게 울려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심정을 말했는데 좀더 분위기를 탁 이제 분위기를 꾸며주고 하는 게 있어요. 봐도 뭐죠? 삼경우예요, 그죠? 창외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창외 하면 창밖, 그죠? 창문 밖. 삼경우. 여기 우자는 명사인 비우자가 아니라 동사로 비가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삼경은 뭐예요? 우리 밤을 나타낼 때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 이렇게 해서 하룻밤을 이렇게 2시간 타임을 하나의 경으로 삼아서 이 시간 경자예요. 이제 삼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삼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경은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밤 9시부터 11시까지가 이경이에요. 이제 초경은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초경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 이런 시조를 들어보셨죠? 이화에 월백하고 문하니 삼경인재. 일지 준심을 자기야 알랴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지금은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삼경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삼경은커녕 사경까지 거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 등불을 켜고 삼경까지 있다는 것은, 특히 가을 길잖아요, 밤이. 그때 삼경까지 있다는 것은 마음에 많은 번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창밖에는 삼경이 넘었는데도 비는 줄줄 내리고, 등전 말리심이라. 또 작자의 마음을 가만히 돌아왔어요. 아까는 창밖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 앞이지요. 등불 앞에는 뭐라고요? 말리심. 말리의 마음이 일어나네. 말리는 뭐예요? 말리밖에 떨어져 있는 고향 생각이 간절하구나. 그렇죠? 등불 하나 깜빡깜빡 걸리고 있는데, 아, 우리 부모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정말 내 능력을 알아주고 이렇게 하는 임금님이 계시고, 신라의 그 어려웠던 그 제도가 이렇게 좀 오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향에 가서 내 능력 발휘를 하고. 그런 생각이 이 글자, 스무 글자 속에 아주 절절하게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밑에 번역한 거를 한 번만 읽어볼까요? 추풍유 고음하니 스산한 가을바람 홀로 괴로이 읊조리니 거세소 지음이라 온 세상에 이내 심경 아실기 드문해. 창외 삼경우요 창밖에는 삼경의 비가 오는데 등전 말리심을 등불 앞에 까마득히 말리의 마음이요. 추풍유 고음하니 거세 소지음이란 창외
삼경우요. 등전발리심을 주풍여고음하니 거세소 지음이라 창외삼경우요 등전발리심을